하늘에 부끄럼 없이 답하라. 심지어의 천문천답. 심층 질문을 좀 드려. 심층 들어오십시오. 자, 심지어의 심층. 20살입니다. 하늘에 부끄럼 없이 답하라. 난 20살이에요. 20살. 잘 생겼죠? 네. 다 잘 생겼잖아요, 그죠? 그렇지 않아요? 난 각자의 매력을 갖고 생겼다고 생각하는데. 자신이 예상만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에요. 내가 저 멘트를 해봐. 내가 잘생겼잖아. 전혀 없어요. 잘생겼다기보다는 호감 있게 생겼다. 그래서 남한테 호감을 주는 얼굴이라서 잘해줘요. 보통 몸이 체력이 많이. 진짜 오랜만에 농구하러 갔는데 뛰어다니는데 괜찮은 거예요. 괜찮네. 안 죽었어. 아직 괜찮아 이랬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아직도 아파요 지금 무릎이. 지금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? 20살입니다. 하늘에 부끄럼 없이 답하라. 질문하지 마세요. 이게 심지어의 의자. 그 녹색 의자가 좋은 경험이었죠. 제일 골든타임에 선댄스에서 가장 좋은 이집션 극장에서 스크리닝을 했었으니까 배우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근데 만약에 나한테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은 선택하지 않겠다. 깨달았어.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었던 거랑 대중들이 보는 거랑 또 다르다는 걸. 인물, 역할 때문에 살짝 우울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대본을 딱 읽고 나면은 여기가 답답해와요. 그 인물이 그렇거든요. 그 당연한 거 연기를 하면 당연히 그래요. 살인마 역할을 하면은 난 살인마잖아요. 난 살인마잖아요. 어떤 새끼를 죽일까? 20살입니다. 그거 왜 컴퓨터에 놔둬?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. 근데 좋네. 역시 20살이라고. 3박 4일이면은 유럽은 뭔다. 그냥 국내로 갈까? 제주도? 어쨌든 여행 가고 싶어요. 나 홀로. 전 원래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. 저희 와이프는 제가 떠나면은 당연히 다 떠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도 괜찮아 갔다 와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또 더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없나 더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결혼을 잘했죠? 좋다. 잠깐만요.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. 항상 어렸을 때부터. 미완성인 나의 모습이, 미성숙한 나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. 연륜이 쌓여가잖아요. 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. 멋있게 늙고 싶어요. 가진 것들이 많아서 넉넉한, 여유 있는 모습이고 싶어요.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어른은 되게 멋있다. 참 멋있게 늙었다 이런 모습 있잖아요. 그런 모습이고 싶어요. 버킷리스트를 생각 안 하면서 산 게 너무 오래됐다 진짜. 버킷리스트 있으세요? 그냥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게 너무 잊혀져서 산 것 같아요. 그냥 사는 게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썼는데 일상을 좀 떠나보죠. 한국을 좀 떠나봅시다. 저기 바다가 보이는 그런 호텔에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. 어제 왔어. 일어나서 누군가 만들어놓은 밥을 딱 먹어요. 이제 산책을 하면서 되게 재미없다.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?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원래 내 삶이 완벽한 것 같네. 이게 좀 말도 안 돼요, 진짜. 갑자기. 그거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. 이제는 진짜 아침에 일어난다. 밥 차갖고 밥 먹이고 정신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게 더 완벽한 것 같아요. 후회 없어요? 착해. 지금 나의 모습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욕조에 똥을 쌌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렀냐?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만드면 되겠다 이거.